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컴퓨터 안에서 변수는 숫자, 문자, 문자열 같은 값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자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변수를 정의할 때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지만 쉘에서는 이를 잘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쉘에선 변수를 선언하기 쉽습니다. 만약 쉘에서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설정하고 싶다면 declare 또는 typeset 같은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쉘에서는 일반 변수와 예약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선 사용자가 정의하는 일반 변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쉘 프로세스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 하고요. 자식 쉘 프로세스에 상속되어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환경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수 선언에 대해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Putty를 사용하여 리눅스 서버에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변수 선언은 변수 이름은 값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B는 C. C1에는 문자열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열을 단일다운표 또는 이중다운표로 감싸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단일다운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변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호출을 해볼 텐데요. C 언어에서는 프린트 문을 사용하죠. 쉘에서는 echo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ho, 변수 이름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면 그 변수 값이 호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달러 A1 값이 출력이 되죠. B1, C1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에 딱 붙어서 문자 또는 문자열이 오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수와 문자열을 구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를 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변수 이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감싸주고 ing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환경 변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역 변수는 set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출력되기 때문에 grep 대문자 2에 보자. A, C, 1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 변수는 env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출력되기 때문에 조금만 그 A1, B1, C1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A1, B1, C1은 제가 환경 변수로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이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값이. 그럼 환경 변수로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매우 쉬워요. export 그리고 변수 이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또는 변수 선언할 때 나는 이 변수를 환경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다.
B1은 E 이렇게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값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와 환경 변수의 차이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재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PID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PS-F 하면 현재 프로세스는 쉘 프로세스죠. 그리고 PID 정보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 하면은 자식 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종료할 때까지 그 쉘에 머무는 거죠. 여기에서 echo 달러 하면은 PID 정보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f 사용하면 현재의 프로세스에 대한 PID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dash shell 프로세스죠. 그리고 얘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 PID 정보를 보니까 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 dash shell 프로세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A와 B는 없네. C와 D는 지역 변수이면서 환경 변수인 거예요. 지역 변수이면서 환경 변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env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echo $a1 하면은 얘는 상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언되지 않은 변수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종료하고 쉘 프로세스 종료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언된 변수를 해제하고 싶어요. 변수 해제 하기 위해서는 uns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변수 이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수 해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없죠? 맞죠? 그 다음에 shell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kdir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vi .dash profile 쉘의 초기화 파일이죠. 여기에 커맨드 패스를 정의하는데 얘는 지워버리고 스크립트라고 하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B는 제거해버리고 대신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source.bash.profile 그 다음에 echo $pass 확인해보니까 내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스크립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vi name.sh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cho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처리할 쉘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쇼뱅 기록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방법은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커맨드 패스를 줬으니까 바로 이렇게 파일 이름만 주면은 실행이 되도록 되죠. 실행이. 그리고 이 실행될 때 자식 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이 스크립트를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거야.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거야. 나는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질문을 던져서 값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추가를 해서 vi 이렇게 read name.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넣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상호 대화형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게 뭐지? 줄바꿈. 줄바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echo 헬로 달러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문자를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출력될 때 입력받은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수에 대해.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